주인 것을 그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군보와 자녀들까지 주인 것을 내놓으시라. 돌아도 저 전부
사나운 새가 이었소. 주님과 속에 사랑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아니면 계속 또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았을까?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길 걸어가는 것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1장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한 개인을 이야기할 때도 시작이고 끝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우주의 마지막 세상 끝은 어떻게 끝이 날까?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을 불살라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어지느냐면 마치 밀가루를 가지고 불을 쓸 때 밀가루가 풀어지듯이 그렇게 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과 땅을 불로 태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별별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군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불로 태우고 불로 녹여버리는 마지막 때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주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같은 교회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을 하거나 남을 하기 전에 이분들이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 것을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믿으라 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에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성경 속에서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역사 속에 우리가 지나온 인류의 발자취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믿습니까? 인류가 지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현재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과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분명 한 가지 우리는 이유불문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 실존하고 계시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각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제자들이 다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하고 있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다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시대가 완전히 지구의 종말이 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이 시대와 너무나 한 가지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기가 언제인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린 전율을 느끼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과 그리고 5절 6절과 7절 그리고 8절 그리고 10절 11절과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1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말로 여러 가지 유혹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유혹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자칭 자신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자들이 너희를 미혹하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난리 시대입니다. 사방이 난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난리입니까? 이 지구촌이 사방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난리입니다. 각종 유행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몇 번씩 찾아오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난리 법석입니다. 얼마 전에는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은 온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방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대형 사건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 지구촌 어디가나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은 분명 이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공교롭게도 이북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끼리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 했습니다.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쉴 새 없이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아무리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사막화로 이 국토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방이 지진 안전지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여쭈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도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잡아준다는 말은 아주 좋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서로 죽이려고 잡아주고 그리고 실족을 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질까요?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종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방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 있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식어졌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이 시대는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밀도로 계산하면 가장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 금이 가서 서로가 결별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왜 식어질까요? 어느 정도 식어졌냐면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가정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이 부모란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포함되겠습니다, 부모를 대적하여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신의 몸으로 아예 태어난 핏덩어리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변기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는 그런 시대가 이러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어떤가요? 과거의 초대교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모습을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았던 초대 성도들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은 또한 떡을 떼며 서로 친교하며 서로 교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단히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서로 분쟁합니다. 서로 죽이려고 마치 사자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워서 상대방을 무차별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를 찢어버립니다.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가정은 사랑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역사가 있습니다. BC 536년 이때 기록된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은 지식으로, 머리에 지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키포인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공인물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2000년에 어떻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36년 전에 일어났던 다니엘서 12장 4절에 하나님이 친히 예언하셨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팽창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 세상 끝에 나타난 이 징조는 속도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속도 경쟁이 어떤 것인가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이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선수들 가운데에는 육상 경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거리 육상 선수들은 0.1초를 더 단축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밤낮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도 경쟁하려고, 좀 더 빨리 가려고. 마라톤이 그렇습니다. 수영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트 경기, 그리고 조정 경기, 카누, 사이클, 수영 경기가 전부 속도 경기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계속해서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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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지금 인류 역사가 지나오면서 지나간 역사 속의 발전치 속에 각 시대에 일어났던 지나온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속도 경쟁의 시대가 열려지는 이 과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니엘서 12장 4절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속도 경쟁의 시대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진행되고 있구나. 이 속도 경쟁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로 기록하겠습니다. 서기 1680년 한글로 쓰겠습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760년 볼테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680년 과학자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지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 일어날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장차 미래에는 사람이 30마일에서 40마일 빠른 속도로 세계를 여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마일에서 40마일은 킬로미터로 계산한다면 50km에서 65km를 말합니다. 이 정도 속도로 빠르게 달릴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760년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80년이 흐른 후에 그가 반박하는 내용은 뉴턴의 주장대로 사람이 30마일에서 40마일, 다시 말해서 50km에서 65km 달린다면 심장이 멎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질식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볼테트의 주장은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2010년을 기준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가 개발됩니다. 이 자동차는 미국 스포츠카 전문 제작사인 SSC라는 SSC사에서 개발한 스포츠카입니다. 이 스포츠카는 이름이 울티마트 에어로 2라는 스포츠카입니다. 이 스포츠카는 시속 몇 킬로까지 달렸냐면 442km 속도로 달립니다.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가 개발되었습니다. 볼테트의 주장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조 시대 때 사람이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는 한 달 15일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렸을 때는 11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20km 자동차로 달리면 4시간이면 부산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KTX로 열차로 달리면 2시간 30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가 있습니다. 이 자기 부상 열차는 일반 기차 레일에서 10cm 열차가 공중에 떠서 달리는 열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개발되고 건설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대에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역시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개발되었습니다. 보잉 747기가 있습니다. 이 보잉 747기는 시속 960km로 대기권을 나릅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 비행기는 시속 900km로 대기권을 나릅니다. 그런데 2010년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미 우주항공국에서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엑서 포3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시속 몇 킬로까지 나르냐면 시속 1224킬로미터로 나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초음속 마하 1이라고 합니다. 마하 1 속도로 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속도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과학의 발달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계속해서 보게 되면 1965년 6월 3일 날 미국에 에드워드 화이트라는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화이트. 이 사람은 지구 대기권 밖에서 100마일 우주 상공에서 우주선에서 그가 나와서 우주 상공을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할 때 이때 그가 산책할 때 나르는 속도가 17,500마일로 날랐습니다. 이 속도는 어느 정도의 속도이냐면 미국 그 광활한 이 대륙에서 끝에서 끝까지 횡단할 때 15분 거리로 날을 수 있는 그러한 속도입니다. 우주선은 이 속도가 시속 몇 킬로미터로 이 우주선이 나르냐면 30만 6천 킬로미터로 우주선이 나른다고 합니다. 총알보다도 12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이 속도는 80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속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징조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속도 경쟁 시대는 계속해서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분야를 소개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놀라운 어쩌면 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과학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전자산업 분야입니다. 이 전자산업 분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 끝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전 지구촌에서는 각 나라에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전자산업의 발달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1837년 모러스라는 사람이 전신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76년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 동축 케이블이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이 개발되게 됩니다. 이 동축 케이블은 모든 통신망을 종합하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획기적인 이 전자산업의 이제 시작이 바로 동축 케이블을 만들어지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1950년
이 지구상에 통신 위성이 발명되고 레이저가 발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950년입니다. 1958년 미 공군에서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바로 방공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면 세계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최초로 이제 선을 보이는 그것이 바로 방공 시스템, 미 공군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1964년 이때 비로소 상업 데이터 통신이 이제 개발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1969년 이때 비로소 전 세계에 네트워크 체제인이 구축됩니다. 전 세계가 통신망이 하나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1980년에 인터넷이 보급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여기서 월드 와이드 앱망이 구축됩니다.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속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풀처럼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는 이 광케이블 역사, 그 전자 시대에 열리는 놀라운 최첨단 이 전자 장비의 역사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군사, 모든 무기에 전부 최첨단 전자 장치로 다 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작동해 버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컴퓨터가 언제 최초로 개발이 되고 발명이 되었냐면 1946년 2월 14일 날 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 컴퓨터 이름은 ENIAC 컴퓨터입니다. ENIAC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컴퓨터가 개발되었는데 이때는 단순하게 계산을 빨리 하는 기계로만 이렇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의 발달은 오늘날 알파고 지능,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두뇌로 바둑 대회에서 인간이 만들어냈던 이 인공지능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이 알파고는 컴퓨터의 급속한 발달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인공 알파고, 알파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역사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수천 년 세월이 지나도 그분이 하신 한 번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 오실 때 예고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기도할 때 만약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신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편안하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 다 포기해버리고 예배도 포기하고 이러한 신앙생활, 나태한 신앙생활은 결코 주님 오실 때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대단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생명보다 때론 더 귀하고 온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고귀하신 그 이름 예수, 여러분이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